잠실 야구장 현재 바람은 구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불어오고 있고요. 잠실 기상 예측 전문가 안경현 위원님의 느낌은 어떠세요? 지금 우측에 우측 폴 옆에 보면은 삼성동 쪽이 보이잖아요. 예. 저쪽에 이제 구름이 몰려오지 않으면은 잠실 야구장에서는 경기를 속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 어제 제가 김정준 위원하고 아재 TV에서 다툰 적이 있는데. 좌익 쪽으로 홈런이 되면은 저는 이제 신천 세내역 쪽이다. 그러니까 김정준 의원은 저쪽이 삼성동이다. 이렇게 예. 좀 싸운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분명히 오늘은 바람이 세내역 쪽에서 삼성역 쪽으로 불고 있죠. 그 저기 동주가 친 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갔잖아. 잠실역 그 입구 여기 떨어졌대. 아무튼간. 야 방향이 잠실구장 방향이 그쪽이 신천 쪽이 아니거든요. 멍청하다. 큰일 났다 너. 야 멍청아. 쌍쌍바 주변. 야 멍청아. 삼성역 아니야? 근데 얘 뭐 신천역이래. 삼성역이래. 두 사람이야. 아니 형 땡기면 신천역이고 밀면 그랬어. 봐봐 이게 잠실 야구장이야. 여기가 중앙역이야. 여기가 저기 우리 입구잖아요. 잠실. 네. 일로 가면 이게 이쪽이에요. 이쪽이 신천. 네. 형. 이쪽 신천. 이쪽이 신천이지. 아니 홈이 여기 있고. 여기. 네. 이쪽 신천. 야, 여기 출입구 여기 있고. 야 이게 야 술은 내가 먹었는데 왜 네가 취했냐? 아니 형. 글래스타워가 여기 있잖아요. 글래스타워가. 야 큰일 났어. 너 진짜. 좌측으로 넘어갔는데 신천으로 간다고. 김정준. 10만원 빵. 마늘빵! 마늘빵도 좋아! 나는 마늘빵 좋아! MC 권한으로 저희 제작비를 주겠습니다. 있어 멈춰. 야 5만원 빵. 5만원 5만원. 오 5만 현금 나왔어 현금 나왔어. 자 5만원 빵이야. 우리 자 한번 치세요. 여기, 여기. 피고인 김정준님은 땡큐. 잠실 야구장에 너 잠실 야구장 안 가봤어? 좌측 좌측이 좌측으로 넘어가면 좌측으로 넘어가면 그러니까 좌측이 어디가 나온다? 말고 레프트로 넘어가면 어디가 나와? 삼성동? 삼성동이 나와요. 아 삼성역 쪽 예전 한국전력 부지 지금 현대기아차 그, 부지 천이 있는 쪽. 그러니까 아 그래 알았어 천이 있는 쪽. 쪽. 자 우리 안경현 의원님은 아니 탄천도 아니고 사실 그쪽으로 넘어가면 더 땡겨도 괜찮아. 저기 올림픽 아파트 이쪽 있잖아. 야 서울 지리를 바꾸고 있어 지금. 들어보세요. 기다려봐. 잠실야구장 홈이 여기. 야 네가 부산이야 김정호야? 네가 다 바꾸는 거야 지금 지도를? 일로 가면 네. 라이트 쪽으로 가면 네. 여기 중계차 있잖아요. 네. 중계차 있잖아요. 네. 항상 네. 중계차 이제 쪽에 네. 신천 쪽이야. 저 체육관 쪽. 아 그런가요? 네, 네. 체육관 쪽. 네. 아, 웃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말씀하세요.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네. 랩트 쪽으로 치면 네. 저기 삼성역이 나와요? 삼성역 쪽. 아 그래요? 그렇군요. 잠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우리 피고인 안경현. 잠실 야구장의 홈플레이트가 여기 있습니다. 왼쪽으로 쳤어요. 레프트 네. 방면. 네. 네. 이쪽 가 이쪽 레프트 방면으로 가면 어디가 나오죠? 일단은 어떻게 나와? 일단은요. 네, 네. 학생체육관 구 학생체육관을 건너서 그렇군요. 그다음에 그 신 신천역이 나오죠. 아, 네. 네. 혹시 그 신천역 쪽에 나오면 그쪽에 좀 이렇게 뭐 이런 게 있나요? 나이키 매장. 나이키 매장이야. 아, 네. 아무튼 여러분 정답은 뭐 아무튼 예. 판결은 뭐 잠실 야구장의 레프트 쪽으로 치면은 있잖아. 신천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천이. 야, 이게 어떻게 신천이냐? 서울시 가고 시청 가고. 야, 신천 이쪽에 있는데 어떻게 와, 대박. 야, 추하다. 여기서 삐지 저기 미스터 추 한번 깔아 주세요. 와 이거 진짜 한번 봐주세요. 신천역이 어디 나와? 잠실 종합운동장역이지. 아, 쟤는 참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냐? 모르는 척 하는 거냐? 그래서 이동현 의원 전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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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아니야. 해, 해, 해. 야 잠실 야구장을 많이 안 써. 승엽이한테. 승엽 지금 기분 좋아. 자 형 오디오 아, 형 형한테 물릴게요. 아 나 진짜. 야 2차전. 야 안녕. 동현아. 나야 안경현이야. 안녕하십니까? 동현아 네. 이거 정말 너 동현이 네. 잠실 야구장 몇 년 썼지? 잠실 야구장이야? 20년이야 20년 썼지? 야, 그러면은 요거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 네. 잠실 야구장 타석에서 네. 공을 쳤어. 네. 홈런이 되는 거야. 네. 어마어마한 놈이 쳤어. 그 네. 잠실 야구장 그 좌익수 머리 위로 홈런이 됐어. 네. 그게 한 500m 날아가면 어디 떨어지겠냐? 정신력이 떨어지잖아. 500m면 저희 집인 데까지 갈 것 같은데요? 아니, 지금 신천역이나 세내역 그쪽에 떨어지지 않겠나? 아, 충분히 가죠. 그치? 그럼요. 근데 있잖아, 요 하나만 물어볼게. 김경준이 네. 뭐라냐면은
그쪽으로 네. 홈런이 되면 삼성역이 떨어진다는 거야. 야, 언제 삼성역 방향? 삼성역 방향 쪽으로. 야, 실제 아니죠. 정말 명쾌한 답변 좋다. A 아니죠. A 아니죠. 동현아. 아, 도대체 왜 우기는 거야, 이거를? 난데. 난데가 뭐야, 난데. 어. 너 났다, 났어. 우주가 장영란 쳤잖아. 알죠. 동주하고. 네네. 그게 어떻게 바나나킥이냐? 신천역으로 가게? 신천역은 아니고. 그치. 그 정신여고 쪽으로 가잖아. 근데 삼성역은 아니에요, 혹시? 아니, 삼성역. 신천은 저쪽에 있잖아, 체육관 쪽으로. 두 군데 맛있는 맛이 하고 계신 게 틀렸어요. 그치? 혹시 저거 운동장 2번 축구 앞에 떨어집니다. 그래! 여러분, 이동현 위원의 그 팩트입니다. 정확하게 잠실 종합운동장역에 2번 출구 앞으로 아니, 갑니다. 예. 그렇죠. 그쪽 떨어지죠. 정확합니다. 아, 우리 이동현 위원님 고맙습니다, 오늘. 네, 두 분 다 땡. 아, 두 분 다 땡. 전화할게.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아 그런데 사실 어떤 그 우리가 어떤 맥락을 봤을 때 솔직히 네. 맥락 삼성역보다는 삼성 신천역에 가깝다는 거 가까운 게 아니라 그쪽으로 간다니까 아, 그렇죠 그 방향이에요.